안녕하세요. 유스케어 클래식, 휴먼 클래식 릴레이의 아나운서 양정화입니다. 저희가 제목이 살짝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약두 달간은 휴먼 클래식 릴레이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가 이제 쭉 계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공연들 음악회가 취소가 됐어요. 하지만 유스케어 금화토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클래식 팬들에게 계속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지치셨을 텐데 희망 클래식 릴레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흔쾌히 이번 릴레이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많은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희망 클래식 릴레이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호신대학교의 베이스 임해철 교수입니다. 1979년 음악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등용문이에요. 동아음악 콩쿠르에서 성악 부문 1위를 차지한 베이스 임해철님은 국내 유수 오페라단에서 주연급으로 활약을 했고요. 광주 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하면서 우리적 성악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 유영민 씨의 이기경이 곡을 붙인 우리 가곡입니다. 거기라는 작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네 옛날 그 시골 마을의 정취를 잘 담고 있는 우리 가곡입니다. 가사를 듣고 있으면 학교를 판 후에 동네 냇가에서 해질녘까지 신나게 놀다가 노을이 질 때쯤에 꼴망태를 짊어지고 소와 함께 돌아오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희망 클래식 릴레이의 첫 번째 연주자입니다. 베이스 임해철님의 짧은 인사말과 함께 유영미 씨 이기경 곡 거기 감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악가 임해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희망 클래식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음악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